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삼성전자 역대 최대 배당금 13조 원이라고 하죠. 13조 1243억 원을 오늘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주 주당 354원, 우선주 355원에다가 특별 배당금을 1578원 이 배당금을 지급하니까 네. 합산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당금 총액 이 13조 넘는 돈은 삼성전자 창립 이후 최대치입니다. 네, 그것도 탁월해요. 특별 배당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1년 전 배당금과 비교했을 때 10조 이상 늘어난 액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50대 대기업의 시가 뭐 배당금이 얼마 늘었습니다. 다 여기서 넣은 거예요. 거의 네네네. 대부분이. 그래서 개인이 보통주 100주를 여러분 갖고 계셨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번에 받는 배당금은 세 전에 19만 3,200원이 이제 되고 여기서 세금을 이제 차감하게 되겠죠. 100주 갖고 있으면 네. 19만 원. 그러니까 1,000주면 190만 원. 만 주면 예. 네. 만 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진 않겠지. 만 주면 만 주? 얼마예요? 만 주 얼마야? 한 8천만 원? 8억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8만 원이니까. 아, 8억이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아, 8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나 그랬네. 근데 이제 배당금이 어디로 가는가 볼게요.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54%를 누가 갖고 있냐? 외국인 갖고 있어요. 네. 7조 7천억을 수령해서 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환전해서 싹 빼갈 거냐? 아니면 재투자를 할 거냐? 한국의 다른 주식을 투자할 거냐? 이게 이제 항변인데 요거 이제 전승지 위원 오시면은 외환시장에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아. 워낙에 이제 송금 금액이 크니까 네.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쭤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배당으로 삼성전자 일대 주주가 고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아니고 삼성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9,820억 원을 이제 배당금을 이제 하게 되고 배당금만 9,820억이에요. 네, 그렇죠. 우와. 그리고 최대 주주인 총수 일가가 배당금도 어쨌든 합산해 보면 네. 1조 원을 넘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어쨌든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 명의가 아직 완전 상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삼성전자 보통주 4.18% 우선주 0.08%를 보유하고 있어서 네. 7,462 고인이 7,462억 원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배당금은 어쨌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속인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겠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용 관장이 1258억 원, 1620원 배당금을 수령하게 돼 있고 총수 일가를 합산해 보면 1조 340억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대로 국가로 들어갈 겁니다. 상속세 네, 내셔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사들인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총 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엄청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 총 받는 배당금 총액이 8천억 원 정도. 네. 아,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는 얼마? 7조 7천억 원. 개인들 다 합쳐서 8천억 원밖에 안 돼요? 아니, 배당금이. 그러니까 배당금이. 네, 외국인은 7조 7천억.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엄청 개인 투자자 늘어난 건데 확대 돼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국민 주식이 돼버린 상태에서도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그 투자가 얼만큼 포션이 작았는지 네네. 실감이 되시죠? 그러네요. 삼성전자 우리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는 거 합쳐서 8천억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7조 7천억이고 예.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1조 340억.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이 샀대? 예.
그렇게 되니까. 근데 과연 이제 8천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으셔서 네. 뭐 이렇게 그 생활비로 쓰시거나 또 뭐 이렇게 소비를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투자의 문화 이런 걸 봐서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재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거기서 바로 아 배당금 200만 원 나왔는데 그걸 인출해서 생활비 써야지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네. 삼성전자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증시 규모라든지 전반적인 이 배당금의 규모에 비해서 개인은 8천억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왜소한 거죠. 네.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환율을 보면 투영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기관 동향에서 한번 여쭤볼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제 걱정은 아유 좋아. 삼성전자 우량주 투자해서 요거는 그러면 코인으로 해볼까? 아, 그 코인 간다. 코인도 어제 고란 기자 그러더라고. 코인 하시려면 그냥 비트 하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아. 네. 알트코인 화끈하게 알트코인 한번 질러볼까? 아. 그런 생각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에서 우량주에서 나온 배당금은 우량주에 다시 재투자하시는 게 우량코인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증권사들마다 이제 그 배당금 꽂히는 시간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달라요? 예, 어디는 좀 되고 어디는 좀 안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그게 이제 뭐 저런 거겠죠. 이제 업무 처리, 네. 예, 뭐 플로우나 이런 거 봐서. 근데 돈은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마 장중에는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 네. 그래야지 이제 예, 증권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업무 플로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 아닌 거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SK가 또 인수를 했군요. 전기차 충전기 선두주자 뭐 시그넷 네. EV라는 곳이 있습니까? 야, 그나저나 SK그룹이 참 보면 M&A 엄청 열심히들 해요. 그러네요, 그죠? 진짜. 네. 네. 거의 한 달에 한 건씩 하는 것 같아. 그 전담 조직이 있어요. 주 아, SK에. 아, 네. 아. 그래서 어차피 이게 뭐 버크셔 헤드웨이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 했으니까 M&A를 안 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 SK주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시장의 글로벌 선두주자라고 하는 시그넷 EV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차 그거겠죠 EV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여기다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라는 데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시그넷 EV의 지분 55.5%를 2,100억 원가량에 신주를 포함해서 2,930억 원에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죠. 네. 이 정도면 뭐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회사인데. 그럼 시그넷 EV가 어떤 회사냐? 1916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16년이요? 예. 네. 2016년. 아, 2016년. 아, 이거 뭐 거의 에디슨 때 1916년.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글로벌을 했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글로벌. 네. 이해합니다. 네. 350kW 초급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2018년 세계 최초로 미국 인증을 획득한 회사라고 해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50% 이상 시장 점유율. 근데 사실은 미국이 글로벌 시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전기차가 트럼프 연간에 부진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50% 한다고 해서 뭐 네. 엄청 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장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3조 7천억 규모에서 2030년 25조로 연평균 24%씩 급성장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다. 네. 이건 이제 SK 주 SK의 어떤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나온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지리자동차 그룹과 저 뉴 모빌리티 펀드를 조성한 바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 폴스타 저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죠.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폴스타는 저는 잘 생소한데 볼보가 전략 육성 중인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라고 하고 하반기에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뭐 최대 주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폴스타에 우리 자본이 들어가 있다. 근데 주목해 봐야 될 건 그래요. 제가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29년 동안 금융시장에 참여했고 대부분의 그 기간 동안 투자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대기업들을 포함한 중견기업들의
재무활동 혹은 경영활동들이 전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회자된 적이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IMF 때 며칠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현대차그룹이 뭘 샀습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샀잖아요. 네. 거기다가 LG그룹은 또 마그나하고 마그나. 뭘 한다. SK그룹은 인텔의 낸드 팹을 중국에 있는 걸 샀죠. 네. 또 지금 이런 거 샀죠. 그 외에도 수소 관련된 거 뭐 그리고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뭐 애플카에 애플. 뭘 한다. 이 정도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CNBC, 블룸버그 같은 세계 유수의 경제 매체에서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회자된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네네. 그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쌓아둔 현금 유보로 글로벌 M&A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고 그 성과가 만약에 3년, 5년, 10년 이후에 난다면 매우 중요한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는데 물론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을 보강하는 시너지를 내는 그런 쪽으로 다행스럽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SK그룹의 주 SK의 행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IPO 시장 뭐 굉장히 뜨거운 뭐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지금 대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게 자칫 다른 종목들은 꽤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지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새로 들어오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 주식을 사주면 문제가 없죠. 더 좋아질 수가 있죠. 어우, 저 주식 왜 이렇게 비싸지지? 이 주식도 올라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새로운 대여급이 들어왔을 때 그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을 줄여서 왜냐하면 업종 비중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올해 증시 입성을 앞둔 IPO 대여가 대체로 보면 SKI 테크놀로지, IT라는 IT, 데죠. 예. 네. 이게 전기차 핵심 소재 만드는 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엄청 큰 거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야놀자. 아유, 이 카카오가 반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경험적으로 보면 IPO 시장에 활성화한 주식의 과도한 낙관을 이제 반영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장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을 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공급이 늘어서 사실 수급상에 증시 체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로도 도출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모 시장을 통해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예탁금을 늘리고 또 증시 주변 자금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미 상장한 25개 회사의 시가총액과 IPO 유력한 기업들의 장외가격 기준 예상 시가총액 합이 약 100조 수준이라는 거예요. 100조 쿠팡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합치면. 네. 그래서 이게 현재 증시 시가총액의 4.5%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00이라면 4.5만큼 더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스퀘어를 맞추려면 4.5만큼 더 돈이 들어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비율이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트는 시가총액 30위 안에 바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 초대형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지수의 영향력도 커지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모시장을 보는 시각은 참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야, 이게 상투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난해부터 벌어진 동학개미운동을 비롯한 저변의 확대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전 어떤 동향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과연 증시 체력이 이런 공급 물량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들어오면 다른 바이오들 힘들어지고 뭐 저
빅히트 이런 친구들 들어오면 다른 연예 기획사 이런 데 힘들어진다 이런 거죠? 네, 실제로 그랬죠. 빅히트 들어오면 JYP, SM 이런 것들 네. 예, 그때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주가 좀 하락을 했군요. 지수는 좀 좋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예. 역대급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IPO 시장도 눈여겨 살펴보면서 네. 혹시 비슷한 쪽으로 들어온 게 있나 없나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네. 하고요. 금요일 아침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 만나러 수석 연구원님 만나러 이제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